네, 꼼꼼한 금요일, 금요일의 남자,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지, 꽃중년. 꽃중년. 점점 이게 꾸민 말이 그러니까. 많아지는 게 맞아. 좋은 건 아닌데. 자, 김일구 수석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지난 강연 이후로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예, 예. 아, 지난 강연 때 참 인기 좋으셨어요. 야, 어제 우리가 강연 품평회를 했거든. 어제 네. 녹음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김상우님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와, 우리 정프로가 네. 딱 집어내대. 가장 정확한 언어로, 가장 정말 뭐랄까, 이게 좀 군더더기 없이. 아, 근데 실제로 제가 편집을 제가 했잖아요. 편집을 단 한 건도 안 했어요. 아. 단 한 단어도. 야, 희한하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한 시간을 천명 네. 앞에서 한마디도 꼬임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아. 예? 네? 나 다시 봤어요. 네. 아, 저. 아, 간단한 미소로 그냥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아니면서. 자, 우리 김일구 네. 연구원님.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좀 꼼꼼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커머더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커머더티요? 예,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구리 가격, 철광석 가격이 이제 그 한동안 유지되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물론 예. 뭐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어디 폭우가 내렸다, 뭐 브라질에서 뭐 철광석 댐이 붕괴가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시로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이 커머더티, 아, 제가 커머더티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원자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시죠. 근데 네. 저는 그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원자재라고 이야기하면 기업에 투입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상품으로서 말씀드리는 상품이라고 거죠. 통상 우리가 얘기를 예, 하죠. 상품, 그죠? 그렇죠. 상품 가격. 예, 국제 상품 가격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네. 또 그래 놓고 나니까 국제 상품 가격 할 때 이게 또 와 닿는데 그냥 상품 하니까 이게 무슨 그렇지. 상품 이렇게 상품권. 예. 그래서 그냥 영어식 표현입니다만 그냥 커머디티라고 하겠습니다. 커머디티라고 네. 뭐 원유나 뭐 이런 거 다 포함 되겠죠.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이 글로벌 경제에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의 큰 흐름은 이 IT였어요. IT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IT였죠. 근데 그 IT 버블 이후에 글로벌하게 성장이 이제 정체가 오니까 그 다음에 네. 무엇으로 돌파를 했느냐면 신흥국 성장하면서 네. 커머디티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한번 대폭등을 했었습니다. 언제요? 그게 이제 2000, 뭐, 브릭스 우리가 이야기할 때 2007년, 8년, 그게 아. 2010년까지 가죠. 네. 그게 뭐, 유가가 이제 100달러, 120달러, 뭐, 140달러까지 갔었던가요? 뭐, 그까지 갔었고, 뭐, 이, 뭐, 다른 철광석 가격, 뭐, 우리가 구리 가격 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올랐죠. 2004년부터 시동을 걸어서 2007, 8년까지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IT 성장이 저기 더 이상 가지 못하면서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IT 성장이 열심히 갈 때는 1999년, 2000년에는 굴뚝 산업 해가지고 전통 산업이나 자원을 많이 쓰는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비아냥을 많이 그렸는데 그렇지. 그 IT가 성장이 이제 안 나오니까 그 굴뚝 산업으로 다시 넘어갔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10년까지 이 성장세가 이어지다가 그다음부터는 또다시 이게 굴뚝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또다시 IT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팡팡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쪽도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거 아니냐. 뭐 블록체인 이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가미되고 하면서 글로벌하게 IT 쪽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계속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죠. 자원을 많이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올해 인프라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20, 3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대규모 인프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도 그냥 우연히 나온 건 아니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 똑같이 인프라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성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IT 소프트 쪽에서 하드하고 굴뚝 이런 자원 많이 쓰는 쪽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은행이 열심히 금리로 가지고 뭐 대충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하려고 그러면 재정을 쏟아야 되거든요. 재정을 넣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재정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네. 뭐 워낙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커머더티 가격이 움직일 사항이
오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각도에서 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우연히 뭐 저기 뭐 칠레 이런 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구리 광산이 모조업을 중단한다. 그래서 구리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르크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에서 필연은 우연을 가장해서 항상 뭐 되면 뭐 트리거링 하는 게 뭐가 한가 그렇죠. 터지더라고. 전쟁도 그렇고 맞습니다. 위기도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우연적인 일이 뭐 비가 내리고 댐 붕괴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되고 가격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물론 뭐 지금은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IT에 가졌던 관심을 좀 자원이나 전통 산업 쪽에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 커머더티에 굉장히 그 큰 차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낮은 가격에서 폭등했다가 지금은 폭락을 한 이 슈퍼 사이클이 지금 끝나고 바닥을 몇 년째 지금 다지고 있는데 이 사이클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그 것 같아요. 그 국제 상품 혹은 뭐 커머디티라고 하는 이네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디 뭐 사이트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에서 네.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서 뭐 커머디티 인덱스 이래가지고 그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쭉 차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영어로 된 거긴 합니다만 뭐 간단하게 커머더티 인덱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차트 굉장히 오랫동안의 장기 차트 이런 것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따로 뭐 제대로 잘 정리된 사이트가 없는 모양이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커머더티가 잘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 기업체에서만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것만 전문적으로 여기 요세미티 이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investing.com이라고 네.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 영어로 investing.com 치시면은 네. 저도 이거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통계 자료 뭐 차트 이런 investing.com 여기 네. 들어가면 여기 요세미티라는 분이 써놓으셨네요. 웬만한 뭐 네. 상품들은 다 네. 들어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우리 전체 지구적으로 볼 때 굴뚝 산업 쪽으로 다시 힘이 실리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근데 굴뚝 산업으로 갑자기 돌아서는 그 요인을 모르고서요.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슬슬 저 이제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경기 살리려고 SOC 투자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거기 다리 깔고 도로 깔고 병원 짓고 뭐 공항 만들면 거기 뭐 들어가냐? 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인류의 산업화나 이런 이제 그 성장의 역사는 에너지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뭐 대체 에너지 같은 거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주지 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민주당은 이걸 대규모로 확대하자 뭐 이런 식의 계획을 갖고 있고 미국의 공화당은 아니 지금 이 길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강국이 결국은 세계를 제패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네. 중국이 세계 절대 강국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중국의 에너지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절대 강국은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이 유럽 대륙에서 이게 석탄 철광석 분포를 보면 네. 압도적으로 영국하고 독일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뭐 저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압도적으로 에너지와 철광, 그 당시에 에너지는 뭐 석탄이죠. 석탄이죠. 예. 예, 석탄하고 철광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너지에서 그 어떤 나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에서 절대 우위를 지금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단계예요. 예. 이미 석유 생산량이 뭐 사우디, 뭐 미국, 러시아 세 나라가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씩을 생산하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에 지금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그걸로 해서 뭔가를 더 그다음에 뭘 할지는 몰라요. 뭘 할지는 모르는데 그 지금 미국은 그쪽으로 좀 힘을 쏟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뭐 저기 팡이나 블록체인이 세상을 새로운 영역으로 열어간다고 보면 지금 이런 거 에너지 그거 됐거든 뭐 이럴 건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 에너지를 많이 개발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놓으면 네. 에너지는 또 해외로 수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전기 생산하면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에너지 가격을 획기적으로 많이 낮춰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생산 단가 낮아진다. 그렇죠. 그러면 네. 뭐든 또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산업이 생겨날 수 있는데 핵심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에너지를 낮춰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 한 가지 문제가 단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게 단가 그 기술력이 그만큼 빨리 발전 못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과도하게 나가게 되면 산업의 성장, 그러니까 물론 친환경이긴 합니다만 산업의 성장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은 아예 그냥 그럼 확실하게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서 단가를 확 떨어뜨리게 해보자. 해보자. 보조금도 이런, 주고. 그렇죠. 이런 주장인데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그건 뭐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도 탈피하고 이거 뭐. 지구온난화 이거 다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요. 네. 네. 저도 이제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그 뭐 아예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서로 간에 논쟁할 만한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들어봤는데 약간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더 졌잖아요. 내가 볼 때 아니 그게 졌는데 무슨 이게 이제 그 뭐 반대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더워진 수준이 아니라 어차피 지구는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 세계 온도를 측정하잖아요. 온도를 측정하는 게 이제 우리는 태평양 온도를 사실 누가 가서 측정을 별로 안 하잖아요. 태평양 온도나 이런 것, 뭐, 저, 인간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좁잖아요. 사실 전체 지구로 보면. 그래서 이제 곳곳에 저, 그, 온도를 재는 그 측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체 지구 온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난 몇십 년 동안 걔네들의 위치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형님. 하여튼 저는 뭐 저는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데 일단 통해 무슨 이론적인 뭐 그것 얘기할 시간이 없으나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양쪽 의견이 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저 최근에 양적 긴축을 지금 연준이 뭐 축소한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네. 그 소식 전해주시는 1월 네. FOMC 회의록에 그 얘기가 나왔다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제도가 물가를 올라가는 걸 잡는 거는 정말 확실해요. 근데 옛날에 케인즈 경제학은 재정 지출을 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학의 두 개의 거시 경제가 나빠졌을 때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네. 이제 케인즈 방식으로 뭐 케인즈안들은 재정 정책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방식은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자꾸 나와버렸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네. 그 통화주의자라고 하는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통화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그 단식으로 하면 안 된다. 통화량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화량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중앙은행이 이제 그런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돈을 관리하니까 물가는 확실하게 잡았어요. 물가는 확실히 잡는데 이게 경제를 끌어올린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면서 써라고. 이거 갚아야 돼요? 아예 그냥 쓰세요라고 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쓰죠. 당연히 쓰고 당연히 그만큼 경기를 끌어올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는 그냥 쓰세요가 아니고 나중에 이자까지 합쳐서 갚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가가지고 쓰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에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이나 뭐 저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투자를 하고 중앙은행이 푼 돈이 소비 지출이나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중앙은행 지금 제도가 현재 빈부격차나 양극화 그리고 극우파의 전 세계적인 출현을 조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저런 방식으로 정책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경기를 끌어올리지 못해요. 뭐 그리고 뭐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기 때문에 뭐 그 돈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올라가는 걸 막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못하더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고민했던 게 마이너스 금리 하면 어떨까? 돈 빌려주고 뭐 저기 나중에 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계속 이제 뭐 근데 중앙은행이 하는 것 중에서도 그나마 효과가 좀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유럽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일본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저기 주식도 삽니다. 네네. 부동산도 사고. 그렇죠. 예, 요거는 중앙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유럽 20이나 아니면 미국의 페드는 손실 볼 수 있는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이제 그걸 그것도 할 수 있게. 예. 아베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손실 볼 수 있는 투자. 근데 손실 볼 수 있는 투자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거지 중앙은행 재정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 그나마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이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는 다들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페드로서는 일단 돈을 긴축하고 있는 걸 자산 축소하고 있는 걸 좀 일단 중단. 지금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갑자기 중단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중단해서 올해 말까지 이렇게 중단했어요. 그렇게 이제 회의에 그 FOMC 멤버들끼리 얘기했다라는 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네. 시장의 반응은 좀 아, 이 정도면 뜻도 미지근한지 확 줄여야지 바로 중단하든지 해야지 이거 약간 실망스러운데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금융시장의 반응은. 네. 그 금융시장의 반응은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큰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제 뭐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미국 국채금리가 또 꽤 올라갔거든요. 네. 뭐 간밤에만 하더라도 4BP 올라갔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돈 푼다는데 왜 이래? 그것보다는 얘들이 금리 인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금리 인상 없다, 금리 인하 생각해볼까 이러는 게 아니고 금리 네. 인상도 생각하고 있더라. 이것 금리 때문에. 인상이냐 아니면 좀 중단이냐 요거 가지고 논의하지 네. 중단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인하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진일보하지 진일보란 표현은 좀 이렇게까지 논의가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게 그렇죠. 나타났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었고 유동성 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이거 자체가 이제 뭐 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주겠다 이런 의미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돈이 늘어나면 또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보다는 또 뭐 그 돈으로 뭐 또 자산이나 사겠죠. 어차피 그 늘어난 돈으로는 빌린 돈이고 이자 쳐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디다가 공장 짓고 물건 만들고 뭐 저기 뭐 자동차 사고 이럴 돈은 아니고 이거는 또 이제 뭐 주식이나 투자하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통상 이제 저금리가 되면은 네. 우리 김상우님이 워낙 채권 전문가죠. 저금리가 이렇게 고착화되면 이 자산가들의 소득이 좀 그 소득의 증가 속도가 좀 줄어야 되거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소득 얘기를 했지만 소득 하위계층의 어떤 그 소득이라는 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좀 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내게 돼 있으니까 자산가들은 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자본의 힘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이 저금리가 돼도 계속 구조적으로 이 고소득층에 이게 논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뭐 이래서 더 좋은 직장 가고 이런 효과도 물론 있겠는데 야, 결국 자본이 창출하는 부가 어떤 상황이 돼도 줄질 않는다. 금리가 줄고 아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 피케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2013년 그럴 때 미국의 금리가 가장 낮을 때 그때 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은행에 예금을 100만 달러를 해놔도 예. 이자로 하루에 콜라 한 캔 먹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의 증가가 현저하게 부의 증가를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중앙은행이 이 사람들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도록 돌린 거예요. 콜라 한 캔 사드시겠어요? 그 돈을 훨씬 더 위험한 데 투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으로 넘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당시에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케인즈가 이야기하던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인 야성적인 본능이 살아난 것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이게 생산이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로는 넘어갔는데 위험한 생산 활동, 그래서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는 공장이 뭐 만들었는데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식의 생산 활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돈놀이만 한 것이죠. 돈놀이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자극한 게 케인스가 이야기하던 애니멀 스프릿이 아니고 이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투기성만 조장했다 이런 식의 비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비판을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계속 이제 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게 좋겠다. 이걸로 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인데 소득 양극화,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 모험 것이죠. 기업에 투자하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을 날리더라도. 정프로가 그렇잖아요. 지금 매불쇼로 그렇게 아깝게 간신히 간신히 모은 돈을 이 스튜디오 만들고 확 회척은 아니지 투자. 네. 그리고 고용하고. 정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커머더티 사게 하고 주식 사게 하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런 식의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자유는 이게 보장될수록 권력이 이렇게 나눠지지만요. 이 경제적인 자유는 확대되면 될수록 집중이 된다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제가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지금 양적 긴축 이거 축소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댓글이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양적 긴축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지금. 네. 하지만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금리라는 게 모든 투자의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아, 경제방송 사회자답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경제에 대해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권력층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가 아니고 이게 글로벌하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지? 잃을 수 있는 1차. 재정을 쓰는 게 잃는 거거든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지?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을 확보해서 그냥 쓰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신도시 건설이나 예타 면제 뭐 이런 것들. 이게 정부가 이제 투자에 들어가면서 그만큼의 돈을 물론 투자긴 합니다만 잃을 수 있는 투자거든요. 잃을 수 있는 투자를 들어가는 건데 중앙은행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본은행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중앙은행 아, 이럴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ECB가 어디까지 갔었느냐면 물론 못했습니다. 아니 ECB가 그 흔히 말하는 화폐 발행 이득 세뇨리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중앙은행이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발행해서 그 사실 원가는 10원인데 뭐 만 원 이렇게 해서 발행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9,990원만큼의 이득이 쌓여 있는데 이걸 왜 가만히 냅두고 경기 이렇게 나빠지도록 계속 방치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동안 개정에는 안 나타나지만 분명히 세뇌리시가 있다. 거기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로 가면 종이돈 찍는 비용도 필요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되는 숫자로만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 다 냅두고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경제가 악화돼야 되지? 이까지 단계에 갔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그냥 묻혔던 건데. 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예, 아예 끝까지 갈 필요 없어. 지금 좋아지잖아. 뭐 이랬던 건데 다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사실 작년 11월에 우리 중앙은행이 잘했니 못했니 말들이 많았지만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김 위원 말씀하셨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지들 돈 찍어가지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경제를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경제고 저기는 금리 0%잖아요. 네? 마이너스 금리 할 정도로 그러고 돈을 찍어서 주식을 살 정도로
그 경제예요, 사실은. 비교의 관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를 한번 보시라고요. 네. 근데 우리도 저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더 역동적으로 재정도 그렇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그걸로 쭉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시간 아직 남았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실 우리도 그 일본 경제처럼 된다 안 된다를 걱정할 게 아니라 네. 거의 거지반 됐다라고 봐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 끝으로 지금 여기서 좀 댓글에 난리 났는데요. 세뉴리지가 뭐냐고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예, 그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찍는데 네. 만 원짜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만 원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중앙은행이 그 만 원짜리를 찍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 만 원일 리가 없죠. 거의 제로에 가깝죠. 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그 중앙은행으로서는 만 원을 번 거고 중앙은행이 버는 거예요? 이거는 중앙은행 네. 계정은 또 정부 계정하고 1년에 한 번씩 합치기 때문에 정부의 수입이죠. 아. 정부가 만 원, 상품권 판매한 거 똑같습니다. 상품권 네네네. 판매했는데 그 상품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유통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상품권 발행한 사람이 이익을 얻듯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세뉴리지 화폐 발행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화폐 발행 이익, 화폐를 발행하면서 정부가 얻는 이익. 네, 근데 그건 그 어디에도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정부가 이익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행 계정에는 만 원 발행하면 만 원만큼의 비용이 들어간 걸로 자산 부채가 만 원씩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세뇨리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라도 이것 때문에 다들 은행 하려고 난리가 났었고 중앙은행 인가 받으려고 그렇게들 난리가 나고 전쟁하고 미국 독립하고 난 다음에 중앙은행 만들자고 전쟁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세뇨리지 때문이군요. 예. 이게 세뇨리따랑은 많이 다른 거죠? 세뇨리따하고는 많이 다르죠. 세뇨리따는 아마 제가 세뇨리따의 여성형 아니야? 아니 세뇨르가 세뇨르가 아마 저 남자를 선생님 걸, 선생님 세뇨르가 선생님 네. 여자가 아마 여자가 아마 세뇨리따죠? 아 그렇지 아가씨 세뇨르 예. 스페니시들이 남한 남은 세뇨르 그러잖아.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니? 예. 세뇨르지는 아마 영어에 소버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마 어감 비슷한 건가요? 그 어원이 같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뇨리따까지 설명해주신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 원나인 스트레인지 우리 김일구 연구원님 오늘도 대단히 꼼꼼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